5위는 두산과 SK 경기 나왔습니다. 김지현의 타구가 멀리 멀리 가는데요. 오! 자판입니다. 6위 박건우가 출발하고 잡을 때까지 얼마나 많은 거리를 이동했는지 보시죠. 야, 이거 심지어 뒤로 가면서 잡았잖아요. 네. 아, 이거 정말 대단합니다. 역시 박건우. 네. 돌아와서 자기 자리에 있는 딱 증명이 됐습니다. 높이로 찍었고 이 타구가 2루수 잡아서 1루에 전병우의 멋진 수비입니다. 지금 2루수 아니 6격수군요. 네. 오, 네. 네. 아주 환상적인 플레이를 선보여줬습니다. 잡고 돌아서면서 1루까지 정리를 해주었습니다. 3위는 대기록의 주인공입니다. 바로 네. KT 롯데전 손아섭 선수인데요. 중공을 찍어 때리면서 3루간 갈랐고 이 안타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안타죠. 3년 역대 최초 180안타 예, 연속해서 만들어내는 손아섭이었습니다. 꾸준한데 너무너무 뜨겁게 꾸준합니다. 아, 너무 꾸준해. 네. 네. 대단합니다. 자, 그리고 2위입니다. 투수 맞고 굴절이 됐는데 투수가 몸을 날려서 막았어요. 아우, 어깨 부상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어쨌든 와우 엄청납니다. 신본계의 멋진 수비였는데요. 저 정도 이 거리 그리고 코스면은 그냥 센터 쪽에 안타인데 신본계가 안타 하나 지었습니다. 아우, 어깨 그래도 무리가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대망의 1위입니다. 이성열이 받아들인 공 왼쪽으로 높게 갑니다. 멀리 갑니다. 담장 쪽입니다. 담장! 넘어가다가 최호가 자판입니다. 어딜리? 어딜리? 네. 대충 보니까 98.9m. 네. 아쉽게 조금 모자랐군요. 근데 최호가 이걸 또, 이건, 아, 이건 그냥 건져냈네요. 네. 네. 최호의 멋진 수비가 또 이렇게 1위에 선정이 됐습니다.